안녕하십니까. 대한학기도 고문 이윤봉 교수입니다. 저는 올해 2월 29일부로 대학 교수를 정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에는 아이키도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 교수 이제 정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무술과 저는 항상 거의 같이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40여 년 정도 무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과연 좋은 무술이 뭘까? 이거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술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무술의 역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을 다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맨 처음에 대학을 다닐 때 한풀의 김정윤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김정윤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최영술 선생님이 대구에 도장을 하셨을 때 7년 동안 거의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도장 운영을 같이, 그러니까 내제자로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학기도는 김정윤 선생님 기술이 가장 최영수 선생님의 기술을 많이 이어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풀을 선택 과목 1학점짜리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참 재밌게 가르쳤고요. 또 그 당시에는 또 너무 젊었을 때니까 또 미국이 지금의 UFC가 나오기 전이니까 상당히 많은 호응도 받으면서 재밌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좀 오래 머물게 되고 그래서 또 중국에서 온 중국 무술 고수 할아버지들 만나 뵙고 중국 무술을 또 몇 년 또 수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나와서 한풀을 또 뭐 계속 하기도 했고 또 그래도 또 무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다른 무술 무에타이라든가 태권이라든가 태권은 개인적으로는 송덕기 할아버지의 처음 제자였던 고용우 선생이 저하고는 아주 친구 관계이고 아주 무술을 같이 어렸을 때 했던 분이라서 지금도 미국에 계시지만 지금도 서로 교류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검도는 서정학 선생님이 대한검도회를 창립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검선도로 이제 이렇게 다시 창립을 하시고 그 아들 서민석 선생님이 또 저하고는 고용우 선생님하고 어렸을 때 아주 친구분이었고 또 저하고도 아주 형제처럼 좋은 관계가 돼 지금도 서로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학 선생님을 만나 뵙고 무술에 대한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1986년에 최영수 선생님이 11월 23일 날 장례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김정현 선생님과 같이 대구에 가서 최용호 선생님 그 장지까지 저희들이 관을 직접 메고 올라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송덕기 할아버지는 고용호 선생님을 통해서 몇 번 뵀는데 마지막으로 뵌 게 이제 87년 2월 달에 제가 다시 미국에 중간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 전 며칠 전에 찾아뵙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송덕기 할아버지는 치매가 오셔서 이름표를 달고 저희를 이제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듣기에는 송덕기 할아버지는 이제 작고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짧지 않은 한 10년 동안 공부 마치고 또 직장 생활도 좀 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풀, 그 다음에 무에타이 뭐 이런 무술들을 나름대로 쭉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백화점식 무술을 하게 됐죠. 나이도 들어가고 그때는 제가 나이가 굉장히 늙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늙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무술은 나이를 먹으면 나이가 들면은 할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를 했던 그 시점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인터넷의 정통 합기도 아이키도라는 무술이 많이 인터넷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 아, 내가 무술이 나한테 맞는 무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무술에 대한 실망도 많이 했고 너무 처음에 많이 기대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무술을 아예 이제 포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토요일 날 제가 대학교 제자 주례를 서고 넥타이를 맨 채로 신촌에 있는 정통합기도 아이키도 도장을 제가 들려서 참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는 아, 이 무술도 내가 평생 한 무술에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아,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평소에 했던 그런 무술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처음에 호기심을 사실 가졌죠.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갈까 하다가 윤대현 선생님이 지도하시고 끝나는 걸 기다려서 제가 한번 관심이 있는데 이거 수련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도장까지 나오는 데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윤대현 선생님이 처음에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그런 인상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이 무술이 별 볼 일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생각이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대현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운동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약간 화가 나서 건강 때문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윤대현 선생님이 쳐다보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한 3개월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만하다. 그런 가치가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 3개월 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도저히 일주일에 3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주일 3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죠. 정통합기도, 이 아이키도에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내가 맨 처음에 첫날 봤었던 그 몸놀림이 뭘까, 그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수련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타이 사바키라는 특이한 몸놀림에 대해서 제가 타이 사바키라는 걸 알았습니다. 타이 사바키라는 걸 알았는데 저는 평소 이렇게 무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과학이다. 뭐 에이스 침대가 뭐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침대는 과학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고요. 사람 몸이 정말 과학이다.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람 몸을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뭐 치유 기능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따져볼 때 정말 과학적인 사람 몸이 과학인 만큼 과학적인 운동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통합기도 아이키도를 하면서 이 무술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일본의 검을 원리로 한 모든 동작들이 이게 검을 들지 않았을 때 체술로 다 변하는 걸 보고 이 운동이 정말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술을 하면서 무수한 좌절감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항상 기본이 몇 가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변하게 뭐 이렇게 하면 뭐 몇천 가지 몇만 가지 하는 그런 무술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다른 무술에서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키도는 기본은 몇 가지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응용이 되고 변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본이 몇 가지 안 된다고 해도 제가 지금 9년 차 하고 있는데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헤매고 있고 지금도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포기할까 하는 생각은 다른 게 전혀 없었고요. 그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저도 명색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뭐 강의도 하고 뭐 학생들 뭐 때로는 뭐 교육도 시키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운동을 끝나고 나고 학교에 돌아갈 때는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제 좌절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9년이 왔는데 아직도 이게 내가 좀 몇 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항상 헤매고 있고요. 항상 또 연구해봐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골프가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전 세계 골프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가지 않고 기적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골프가 어제 잘했던 사람도 오늘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이 몸으로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운동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점점 저는 아이키도를 정통합기도를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고 열받쳐도 또 와서 무릎 꿇고 또 다시 시작
해야 되는 이 마약 같은 운동이 또 다른 이런 운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물론 저보다는 뭐 많이 오래 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윤대현 선생님도 지금 30년 이상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고 또 일본에서 오시는 75세, 85세 이런 선생님들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도복을 입지 않고 계실 때는 그냥 할아버지, 이런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이 막상 도복 입고 이렇게 시연을 하시고 강습을 하실 때 보면 아, 저도 저런 날이 있을까, 저런 날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그런 좌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키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운동들, 스포츠나 모든 운동들이 다 기본이 힘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무술을 하면서 힘 빼라는 이야기는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어떻게 해서 빼는지 몰랐습니다. 야구, 배구, 뭐 골프 모든 운동이 다 힘 빼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힘 빼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이키도를 하면서 정통 학교도를 하면서 비로소 힘을 빼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되는데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키도에서 제일 해도 안 되는 점이 선생님께서는 항상 허리를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허리를 배꼽을 쓰라는 얘기인지 엉덩이를 쓰라는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신흥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정통 학기도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일까. 다시 말하면 이런 점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고 몰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대학이 뭐 제 본업이었으니까 항상 뭐 제 열정을 쏟았다면 뭐 학교에 제가 뭐 60% 70%는 쏟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는 이 무술에 많이 힘을 정렬을 쏟았습니다. 특히 이 9년 동안은 저는 뭐 아이키도, 이 정통 아이키도에 대해서 제 열정을 많이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제가 무술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저는 정통 아이키도를 꼭 추천하고, 뭐 이거는 제가 뭐 정통 아이키도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백화점식으로 이 무술 저 무술 많이 무술을 해봤는데 물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한테는 제가 가장 맞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해볼 만한 평생. 그래서 지금도 후회가 내 평생 왜 처음부터, 물론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무술을 시작할 때는 이런 정통 학기도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통 학기도는 지금 한 30년 전쯤 윤대현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무술이니까 그 전에 살 수 없었었지만 처음부터 젊었을 때 이 정통 학기도를 했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쯤은 정말 많은 걸 더 터득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정통 학기도를 했을 때 57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57살에 했고요. 한풀의 무술은 제가 사범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다른 무술도 그렇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제가 무술을 했는데 57살에 다시 정통 학기도에 와서 하얀 띠를 메고 8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급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우는 자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무슨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데 자존심은 아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자존심 세우지 않고 이 무술을 지금까지 제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정말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면 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한테는 아이키도가 뭐냐? 저는 그냥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키도는 제 인생이고 그 다음에 자존심입니다. 제가 아이키도를 함으로써 제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자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신이라는 게 무슨 내가 정말 뭐 고수급 윤대현 선생님처럼 잘해서 저는 뭐 그 반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는데 잘해서가 내가 잘하고 잘못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고 항상 내가 언제든지 도반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손을 잡아볼 수 있고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른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계신, 어떤 대단한 뭐 운동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도 제가 제로 생각할 때는 이게 나한테는 가장 큰 자존심입니다. 이걸 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누구한테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아이키도는 정통 학기도는 제 인생이고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